How do you know that? That point is Coast Flight Training에는 정말 멋진 조종사 선배들이 있다. 그중 한 명이 종민형이다. 어떤 질문을 해도 술술 대답해주는 형은 비행 교관을 해도 될 만큼의 실력을 갖춘 조종사 같다. 이제 상업용 조종사 시험을 앞두고 있는 형은 바쁜 와중에도 후배들에게 하나라도 더 가르쳐주고자 노력한다. 형과 공부할 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을 물어보면 여러 가지 상황을 만들어 그에 대한 다양한 해결 방법을 알려준다. 하나의 개념을 가지고 가지치기 식으로 여러 개의 개념을 한꺼번에 잡아주는 것이다. 그냥 삐삐빅 소리가 이렇게 들려. 보통 조종사 시험 중 구두 면접은 2시간 이상의 시나리오식의 면접을 보기 때문이다. 이해된 것만으로도 놀라운데 비행 공부가 이렇게 재밌는 건가 하고 느끼게 해주는 것은 더 놀랍다. 공부가 아니라 함께 프로젝트를 하고 있다는 생각마저 든다. 어느 얼만큼인지 나도 모르겠어. 근데 요 지역을 단다 그래. 근데 히트 안 붙이죠. 예를 들어서 주파수가 1, 2, 4, 3, 5다. 라이턴 하면 얘가 이렇게 돌아가서 이쪽으로. 아, 뭐 자전거 옆에를. 자전거 옆에. 내가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안 되던 것을 형은 유튜브에서 찾은 수업을 보여주며 그 원리를 정확하게 알려준다. 이렇게 열심히 찾아가면서 공부했구나 생각이 들었다. 형의 실력이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었다. 오, 어떻게 그러지? 항공사 입사를 목표로 하고 있는 형은 교관들이 인정할 정도로 비행 실력이 매우 좋다. 또 외국 항공사에서 2년의 승무원 경험이 있어 항공사에 대해 잘 알고 있다. 거기다 영어 강사 자격증도 갖고 있을 정도로 영어 실력이 출중하다. 자신감은 목소리만 들어도 이미 충만하다. 학교 내에서 사람들과 신의도 두텁다. 내가 만약 항공사의 면접관이라면 단번에 이 형을 뽑고 싶을 정도다. 본받고 싶고 존경할 수 있는 선배와 함께 학교를 다닐 수 있다는 것은 정말 큰 행운이다. 나도 형과 같이 후배들에게 귀감이 될 수 있는 실력 있는 멋진 선배가 될 수 있게 노력할 것이다.